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아직도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지 유효한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이제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뭐또 나름 선방을 해주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대표님은?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에서 뭐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고, 뭐 물가 상승률을 상향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치상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뭐 세계은행에서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하향, 그리고 뭐 OECD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장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특히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나라 국가, 다른 나라 증시들, 지수들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수 있고, 해외 증시가 돌아서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관점은 저는 뭐 매수 내지는 홀딩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저점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우상향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뭐 이번에 파생 만기 지나고, 뭐 오늘 이제 밤에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물가지수 발표의 수치에 따라서 피크아웃 여부가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FOMC 회의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화,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선택하실 사항인데,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로 보느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성장성이 분명한 산업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뭐 투자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에 대해서 폭락을 할수 있다라는 말들을 가끔씩 듣게 돼요. 뭐 인터넷 뭐 영상이라든지 많이 보게 되면 이렇게 폭락을 할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들리는데, 시장의 폭락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게 밀렸었던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폭락보다는 이미 조정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주라든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자동차, 큰 섹터로 보자면 반도체는 계속해서 약한 모습이고, 자동차는 이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지금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자동차 관련주 강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동시수, 약간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수소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업황도 최근에 계속해서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이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바로 이 수소차 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소법 개정안이 아무래도 어제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슈를 좀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지, 그리고 대형주를 보시는지, 소형주를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수소 관련주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수소법에 대한 그 공포안이 의결이 됐고, 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이제 공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내, 뭐 12월 이전에는 이 개정된 수소법안을
시행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뭐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은 상태지만 사실 상용차, 승용차가 아니라 이제 승용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에 대한 수소차 중에서 이제 상용차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3,000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수소차 쪽 수소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쪽은 요 상용차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진아이 솔루스라는 기업은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탱크를 만드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일진아이 솔루스 같은 경우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메리트가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에는 이 수소 탱크가 네. 기존 개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진아이 솔루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일진하이 솔루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분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주신 에이제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